목포 화장장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목포시 의회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운영 방식 등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치유의 숲이 요즘 도시민의 쉼터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전남 최대 규모의 치유의 숲이 무안에 개장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고 있습니다. 동백꽃이 활짝 핀 완도 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무인 점포가 범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이 허술한 시간대에 현금통을 털어 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화장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MBC 보도 이후 목포시 의회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화장장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시 의원들이 목포 화장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목포 화장장 위탁 업체에서 법인 자금이 횡령된 사건이 발생하고 그동안 목포시가 화장장에서 납부받아야 할 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포시 의회는 화장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화장장 기능 보강 사업 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이후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공식 회의에서 화장장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목포시 의회. 기초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현장 점검은 한 시간도 채 안 돼 마무리됐습니다. 또 이미 대표가 바뀌어버린 화장장 위탁사에 해명을 듣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목포 화장장 위탁 운영은 내년 말 종료될 예정. 목포시 의회는 목포시와 함께 화장장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화장장 운영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시가 파견한 재무관리단이 목포 시내버스 퇴원 유진 경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재무관리단 3명은 퇴원 유진 측에 파견돼 매일 배차와 회계 정산 관리 상황을 살피고 있으며 목포시는 회사 측과의 상시 소통 창구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퇴원 유진은 목포시와 버스 감차, 운행 횟수 축소 등 경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범위를 논의 중입니다.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시내버스 관련 예산 심의를 예결위원회로 위임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버스회사 등은 파업 종결 협상에서 운행 재개, 임금 인상 등의 합의함에 따라 시내버스 관련 예산은 목포시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예산인데 목포시의회 상임위는 무책임하게 심의를 예결위에 위임했습니다. 또 목포시의회에 제출된 시내버스 예산에는 작년 12월부터 이루어진 미운행 기간이 제외돼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들의 무사증 입국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들 국가 국민들은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 현지 모집 여행사를 통해 무안공항으로 입출국할 때 비자 없이 15일간 전남뿐만 아니라 광주, 전북, 제주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관광객 무단 이탈자 발생에 대비해 법무부, 무안공항, 한국관광공사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책로와 정원 등을 갖춘 치유의 숲이 요즘 도시민의 쉼터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무안 물맞이골에 전남 최대 규모의 치유의 숲이 개장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높이 302m의 연징산. 그 계곡을 따라 숲길과 정원, 전망대, 산림치유센터가 들어섰습니다. 2만 4천 그루의 각종 나무가 채워진 숲길 코스만 8개. 각각 나름의 특색과 이름을 갖춘 명품 숲길로 조성됐습니다.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이 착공 7년 만에 오늘 개장했습니다. 면적만 125헥타르. 전남 내 8개 치유의 숲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국비 등 8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치유의 숲은 햇빛과 경치, 음이온 등을 활용해 면역력을 높이고 휴식과 건강을 챙기는 공간으로 전국적으로 조성 붐이 일고 있습니다.
물을 중심으로 해서 물, 향기, 바람 세 가지 테마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곱 가지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준비해가지고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안굴은 치우의 숲 주변의 야영장과 다양한 체험 편익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안 물맞이 치우의 숲 개장을 시작으로 무장의 나눔길, 숲속 야영장, 자연 휴양림 등을 추가 조성하여 군민 모두가 다양한 산림 휴양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남권 대표 휴양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안 치우의 숲이 인근 산림욕장, 물맞이 폭포 등과 연계해 주민의 쉼터이자 새로운 산림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요즘 남도 곳곳에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난대 수목원인 완도 수목원에서는 봄의 전령사 동백꽃이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허윤주 앵커와 함께 가보시죠. 겨울에 찬 기운이 남아있는데도 동백은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활짝 핀 꽃잎 사이로 꿀을 먹는 동박새가 귀여운 날개짓을 합니다. 수목원 숲길은 바람에 떨어진 동백으로 수놓아졌습니다. 동네가 동백 나고 하나 있었는데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그 꽃은 좀 이렇게 굵었는데 이건 좀 조그마하니까 마음이 상쾌하고 좀 기분이 좋아져요, 여기야. 완도 수목원은 1991년부터 세계 각지에서 170여 종의 동백 품종을 모아 동백 전시원을 만들었습니다. 동백뿐 아니라 1년 내내 푸른 불가시나무, 황채나무 등 770여 종의 희귀 난대 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인공이 아닌 자연 그대로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힐링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 겨울부터 봄까지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요. 늘 푸르는 사철 그 상록화리숲이 가장 전국에서 최대로 분포하는 곳입니다. 수목원에서 차로 약 10분 떨어진 곳에는 56헥타르의 동백 특화림이 조성돼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큰 동백 자생지로 꼽힙니다. 이곳은 60년 된 동백나무 자생지인데요. 길을 걷다 보면 동백향이 가득 느껴집니다. 모든 식물은 피톤치드 물질을 분출하게 되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백 같은 경우에는 베타피네이나 사비넨 같은 물질을 많이 분출한다고 합니다. 겨울을 견뎌내고 피어나는 동백꽃의 향연, 그리고 자연이 숨쉬는 수목원에서 가족, 연인들과 봄 정취를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코로나 이후 창업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무인 점포가 범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출입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노려 보안이 허술한 시간대에 들어와 현금통을 털어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 골목길.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녀 두 명이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한 명이 가게 밖 망을 보는 사이 나머지 한 명이 절단기로 현금이 들어있는 기계의 자물쇠를 잘랐습니다. 범인은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노려 잠겨있지 않은 점포의 문을 그대로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경기까지 침체된 상황에서 이렇게 또 도둑까지 들어가지고 기계도 훼손되고 뭐 돈은 돈대로 잃어버리고 해서 좀 참담한 심정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광주 동구의 한 무인 점포에서도 40대 남성이 현금 교환기를 태연하게 뜯어낸 뒤 38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무인 점포를 상대로 한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에 설치된 무인 점포는 모두 267곳인데 이 중 지난해 접수된 절도 피해만 85건입니다. 특히 2021년 58건이던 게 1년 새 절반 가까이 증가했고 아직 검거하지 못한 절도 피해도 60건에 이릅니다. 점포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입장할 때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꽂아야 문이 열리는 출입 인증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시민 참여형으로 추진되던 이 사업은 수혜 대상이 무인 점포로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경찰도 취약 시간대를 파악해 무인 점포를 순찰 구역에 포함하는 등 범죄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무인 출입 장치 설치는 언제라도 내 신원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 경찰도 또 범죄 발생했을 때 바로 근무할 수 있게끔.
소자본으로 창업한 업주들이 거액의 돈을 들여 스스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 무인 점포가 더 이상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보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무안경찰서는 또래 청소년을 모텔에 가두고 집단 폭행한 중고생 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한 명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비슷한 나이대 학생을 목포의 한 모텔방에 가두고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소지품을 빼앗고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 절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도청 6급 공무원이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공무원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여성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글이 도청 청렴신문고에 올라옴에 따라 감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공무원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부정청탁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영암군 소산리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60대 여성이 부상을 입었고 213제곱미터 규모의 축사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영암소방서는 집주인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청룡 목포수협조합장이 오늘 취임식을 열고 22대 조합장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청룡 조합장은 새로운 북항시대 100년, 더 큰 목포수협을 위해 조합원과 생산어업인이 바다에서 희망과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목포수협은 오늘 수협 신용부를 목포 북항으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전남 농민단체 설명회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은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 조정 병행을 통한 시장 격리 최소화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표결 처리해 30년 쌀값 전쟁을 끝내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농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안 오룡 남학과 무안읍을 잇는 신규 좌석 버스 100번이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운행하는 100번 버스는 평일에는 6대가 40분 간격으로, 주말에는 4대가 60분 간격으로 다니게 돼 무안읍과 남학 신도시 사이의 단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무안군은 80분인 운행 시간이 길다는 지적에 따라 50분대로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정치와 민생 현안 결의안을 잇따라 의결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문제를 지적하며 강제징용 배상안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한전공대 표적 감사와 후쿠시마 선박 평영수 국내 배출 저지 등과 관련한 건의문도 의결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 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해남 희망 송지 복합문화센터와 순천 외서면 주민 공감쉼터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희망 송지 복합문화센터는 연령대별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화합을 다짐하는 한마음 행사 개최에 사용될 예정이며 순천 주민 공감쉼터는 문화활동과 먹거리 나눔 등 돌봄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이 인도네시아 메가와티의 수카르노 푸트리 전 대통령이자 집권당 총재를 만나 국제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목포대는 인도네시아 ITS 대학 등과 함께 내년 100명 이상의 용접 전문 인력을 현지에서 양성하고 인도네시아에 목포대학교 방송통신대학을 개설해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8개 박물관이 전국 우수 공립박물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목포 자연사 박물관과 해남 공룡 박물관, 고려 청자 박물관 등입니다. 전남에는 국립박물관 2곳과 공립박물관 27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남 친환경, HDPE 소형 어선 등 4건을 신규 특구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 어선 사업은 재활용할 수 없는 기존 FRP 소재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소재로 소형 어선을 제작 실증하는 사업입니다.